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카디아 프로제니터 셀 또는 카디오마이사이트의 특이적인 노블 셀 서피스 마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카디아 프로제니터 셀은 어덜트 스템셀의 한 종류로서 어덜트 스템셀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가 증식이 가능하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위한 분화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다양한 조직에 분포되어 있고 그 오리진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특징을 통해 임상 적용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도 GCSFA에 모빌라이즈된 페리페럴 블러드 스템셀을 인트라코로너리 인퓨전한 경우에 심근 기능이 증가되었다는 매직셀 트라이얼을 2004년 란셋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덜트 스템셀, 페리페럴 블러드 스템셀의 가장 큰 허들은 손상된 조직에 5%만이 부착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프라이밍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고 프라이밍 기법은 세포의 능력을 기폭하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로서 토끼 귀의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GCSF로 투여하여 모빌라이즈 PBSC를 엔지오포이팅 1으로 3시간 동안 프라이밍하여 토끼 귀의 아테리에 베셀에 인젝션하고 감막 카메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비크랩에 엔지오포이틴 1으로 프라이밍한 그룹에서 잉그래프트먼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기작으로 엣지1을 통한 인테그린 알파4 베타1의 증식과 엔도세리얼 리니지로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2009년도 서큘레이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액티베이티드 플레이틀렛 스포네이턴트, 에리스로포이틴 프라이밍과 같은 여러 가지 프라이밍 기법을 통한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덜트 스템셀과 양대 산막을 이루는 엠브리오닉 스템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셀프 리뉴얼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클로나 익스펜션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플루리포턴트 스템셀입니다. 그렇지만 휴먼 ES 셀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효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던 2006년도에 야마나카 일본 그룹에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는 iPSC를 보고하였고 그 공로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도 iPSC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고 스트랩트라이신 O라는 것을 처리하여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퍼미블레이션한 후에 엠브리오닉 스템셀 익스트랙스 홀 프로테인을 처리하여 iPSC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ES-like 셀은 나노고와 옥트퍼를 발현하였고 스판티니어스 분화하였을 때 심장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비보 플루리포턴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GFP 파지티브 프로테인 iPSC를 블라스토시스트 컴플리먼테이션하여 엠브리오닉 데이 10.5대에서 확인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2010년도 블러디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프로테인의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프로테오믹스와 그리고 그러한 프로테오믹스를 통한 G스캠퍼, 이라스가 중요한 리프로그래밍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도파미네틱 뉴런 분화와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같은 디지즈 모델 그리고 얼리 앤 레이트 리스폰스 진 같은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덜트 스템셀을 물방울 하나로 비유를 하여 설명을 드리면 어덜트 스템셀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이미 특정 리니지로 분화가 이루어진 세포입니다. 그렇지만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은 그 수가 많을 뿐더러 물의 특징과 같이
여러 가지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포를 특정 리니지로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퍼런시에이션 마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렇게 프로테인으로 유도한 iPS셀을 이용하여 카디오마이사이트를 분화를 유도하고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디퍼런시에이션 마커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디오마이사이트의 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서피스 마커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FLK1과 PDGF 리셉터 알파는 카디악 메조덤 마커로서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을 하고 NKX2.5와 MEF2C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팩스 솔팅과 같은 방법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SIRPAA는 카디악 프로제니터와 카디오마이사이트의 특이적인 서피스 마커이지만 휴먼 세포에서만 발현되고 마우스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펑셔널 시그니피언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옵티마이즈된 컨디션을 이용하여 카디악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였고 그 방법으로서 어그리웰이라는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사이즈와 모양을 균일하게 만드는 EB베이스드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였습니다. 스판티니어스에 비교하여 옵티마이즈 컨디션에서 비팅 포사이가 증가하고 메조덤과 카디악 프로젠터 카디오마이사이트 마커의 유전자들이 발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디악 디퍼런시에이션은 각 단계별로 옥트퍼 나노구의 프로스포턴시 마커는 점차 감소하고 카디오마이사이트 마커인 NKX2.5 카디악 트로포닌티 알파 셀코마예팅이는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액토덤 마커인 GFAP와 엔조덤 마커인 AFP 같은 경우에는 발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카디악 베스큘러 프로제니터 셀의 마커인 FLK1과 PDGF 리셉터 알파를 이용하여 미분화 상태에 그리고 스판티니어스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옵티마이즈 컨디션한 분화 4일째 그리고 이러한 세포를 솔팅한 인리치먼트한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이러한 카디악 프로제니터 셀의 마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네 그룹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레이를 시향하였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각 단계별로 점차 증가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고 투폴드 이상 증가하는 유전자와 서피스 익스프레션하는 GPCR 온톨로지를 교집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라트로필린2라는 LPHN2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트로필린은 세 가지의 서브타입이 있고 각 서브타입을 카디악 디퍼런시에이션 단계별로 확인하였을 때 라트로필린2만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팩스를 통한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라트로필린2와 FLK1 PDGF 리셉터 알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라트로필린2 네가티브 파퓰레이션을 FLK1 PDGF 리셉터 알파의 더블 포지티브 익스프레션을 확인하였을 때 라트로필린2 네가티브 파퓰레이션은 0.3%인 반면에 포지티브 셀에서는 92.95% 로 많이 증가하였고 역으로 FLK1 PDGF 리셉터 알파 더블 포지티브에서는 라트로필린2가 99% 이상 발현하였습니다. 분화 단계별로 이뮤노플루레센스를 확인하였고 미분화 상태에서는 라트로필린2가 발현하지 않지만 분화 4일째 카디악 프로제니터 셀 마커인 FLK1과 라트로필린2가 코 익스프레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분화 21일째에는 사이코마릭 액틴을 발현하는 카디오마이사이트에 라트로필린2가 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테인 iPSC의 결과를 마우스 ESC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였고 재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분화 4일, 7일, 14일째 라트로필린2 안티바디를 통하여 솔팅을 하여
큐리티를 확인한 결과 95% 이상이었고 각 단계별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라트로필린2 파지티브 셀 그룹에서 FLK1, PDGF 리셉터 알파, MESP1, NKX2.5와 같은 이러한 카디악 스페시픽 진의 발현이 증가하였습니다. 핵스를 통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도 확인하였고 라트로필린2 포지티브 솔팅 그룹에서 동일하게 프리솔팅한 그룹과 네가티브 솔팅 그룹에 비해서 NKX2.5 사이코메이틴인 각 트로포닌 T의 발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비트로에서의 결과를 인비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는 클래리티라는 조직 투명화 방법을 이용하여 엠브리오를 분석하였고 클래리티를 하였을 때 이렇게 엠브리오가 투명화되었고 라트로필린으로 염색을 하였을 때 심장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엠브리닉 데이 9.5에서 알파 사코메이틴을 발현하는 심장에 이렇게 라트로필린2가 스페시픽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0.5대2에서는 포챔버의 디벨로먼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엠브리닉 데이 10.5에서도 엠브리닉 하트에 초점을 맞춰서 클래리티를 진행하여 염색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사코메이틴이 발현되는 심장에 그린으로 한 라트로필린2가 아웃플로 트랙과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클, 아트리움, 포챔버에서 모두 발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덜트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의 분석을 하기 위하여 랑겐드로프 리퍼퓨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카디오마이사이트를 분리하였고 와일드 타입 어덜트 마우스와 MIH6-UIPP-TG 마우스의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공이 라트로필린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휴먼 ESC에서도 라트로필린2의 발현을 보았고 휴먼 ES 드라이브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라트로필린2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프로테인 익스프레션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휴먼 어덜트 티슈에서 라트로필린2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염색을 진행하였고 알파 사코메이틴을 발현하는 카디오마이사이트에 라트로필린2가 발현되지만 SMA 포지티브인 스무스 머슬 셀과 UNLT1 포지티브인 엔도세리얼 셀에서는 라트로필린2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라트로필린2의 로스 오브 펑션을 확인하기 위하여 렌티바이러스를 트랜스펙션하였고 SH로 넉다운한 그룹에 있어서 이러한 카디악 스페시픽 진의 발현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팅 포사이에서도 컨트롤 그룹에서는 비팅을 하지만 SH 넉다운 그룹에서는 비팅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라트로필린2 넉아웃 ES셀을 통한 로스 오브 펑션을 확인하였고 유전자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에서 라트로필린2가 발현되지 않은 엠브리닉 스템셀을 이용하여 카디오마이사이트 분화를 유도하였을 때 라트로필린2 넉아웃 셀에서는 라트로필린2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유전자 레벨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일드 타입 ES셀과 라트로필린2 넉아웃 ES셀을 분화를 유도하였고 각 단계별로 이러한 카디악 스페시픽 마커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두 확인하였을 때 넉아웃 그룹에서 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스무스 머슬 셀 마커와 엔도세리얼 셀 마커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라트로필린2 넉아웃 ES셀을 이용하여 넉아웃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와일드 타입과 헤테로 넉아웃에서는 심장 발현에 있어서 정상이었지만 라트로필린2 호모 넉아웃에서는 심장 발현이
디펙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라트로필린 2 호몬 워크아웃은 레살이었습니다. 알파 사코메 예티닌과 코어 익스프레션을 확인하였을 때 와일드 타입과 헤테로 워크아웃에서는 퍼챔버의 아웃플로 트랙, RB, LV의 발현이 디벨로먼트가 모두 정상이었지만 호몬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LV의 S가 줄어들고 아웃플로 트랙과 RB의 디벨로먼트가 디펙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SMA와 SMA로 염색한 스무스 머슬셀 베스큘러 디벨로먼트를 확인하기 위하여 SMA와 아이솔렉틴 B4를 염색하였을 때 호몬 워크아웃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을 통해 라트로필린 2가 카디오마이오제닉 스페시픽한 그러한 서피스 마커 몰레큘인 것을 저희가 규명하였습니다. 라트로필린 패밀리의 호몰로지를 분석한 결과 휴먼과 마우스에서는 95% 이상의 아주 높은 호몰로지를 가지고 있지만 라트로필린 1과 2의 호몰로지는 50%, 2와 3의 호몰로지는 60%로 아주 낮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라트로필린 2가 GPCR로서 라이간드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문헌 검색을 하였고 라트로필린 1과 3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라이간드인 알파 라트로톡신과 FLRT3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알파 라트로톡신은 라트로톡신으로서 뉴런 디벨로먼트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FLRT3 역시 뉴런 영역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알파 라트로톡신을 분화에 있어서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각 카디악 마커가 발현이 증가하지 않았고 FLRT3 또한 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앞으로 라트로필린2에 대한 스페시픽한 라이간드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발표하신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GPCR 그 라이브러리를 통한 그 라이간드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트로필린2에 대한 세라피틱 임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트로필린2를 솔팅한 세포와 네가티브 솔팅한 세포를 MI 모델에 인젝션하였고 PBS 비클 그룹에서는 이렇게 임팍이 이루어진 반면에 미분화 세포를 주입했을 때는 이렇게 메스가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염색하였을 때 3점 레이어로 분화되는 것까지 확인하였고 라트로필린 포지티브 셀과 네가티브 셀에서는 라트로필린 포지티브 셀 그룹에서 MI의 그 리제너레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그룹별로 알파 사코메 에티닌과의 코 이뮤노플루엔스 염색을 통하여 보았을 때 라트로필린2는 기본적으로 호스트 마이오카디움에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FP 파지티브 라트로필린2를 인젝션한 그룹에 있어서는 라트로필린2를 발현하는 이러한 알파 사코메 에티닌을 발현하는 카디오마이사이트로 분화되는 것을 보았고 네가티브 셀 그룹에 있어서는 알파 사코메틴이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파 사코메틴의 네가티브 그룹에 있어서는 사이토케라틴 18과 같은 엔도덤 리니지로의 분화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라트로필린 2를 통한 카디아 리니지로의 분화에 있어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는 포스포 익스플로 안티바디 어레이를 진행하였고 컨트롤 ESSL에 비교하여 SH 그룹과 넉아웃 그룹에 있어서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벤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CDK5와 그리고 P38 메카이네이즈와 같은 여러가지 몰레큘이 캔디데이트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캔디데이트를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고 와일드타입 ESSL의 분화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CDK5의 포스폴레이션이 증가하고 SALK의 포스폴레이션도 증가하였고 그 하위에 있는 P38 메카이네이즈의
익스프레션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이니비터를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발현 포스폴레이션이 모두 감소하였고 넉아웃 ESSL에서는 이러한 포스폴레이션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라트로필린 2를 통한 하위 시그널링에 있어서 SRC와 CDK5가 포스폴레이션을 통한 P38의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카디악 리니지의 커미트먼트와 하트 디벨로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CPC의 마커인 FLK1과 PDGFRC Alpha를 통하여 마이크로레이를 통해서 저희는 라트로필린2라는 새로운 뉴 몰레큘을 찾았고 라트로필린2의 그 역할을 인리치먼트와 펑셔널 시그니피컨스, 엠브리오제네시스와 디지즈 모델에서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트필린2가 펑셔널 시그니피컨스를 갖고 셀 서피스 익스프레션은 새로운 몰레큘로서 앞으로의 리제네티브 셀 세러피의 새로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